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항쟁 이후에 등장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남북 공동선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습니다. 종전선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자회담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정례화하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을 하자.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공중에서든 지상에서든 바다에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하자.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자. 이게 판문점 선언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해 놓은 내용이고요. 9월 달에는 평양 시민 앞에서 멋있는 연설을 하면서 군사 합의까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상응한 조치를 해라. 유해 발굴, 공동 발굴을 했습니다. 실제 발굴을 해서 송환을 했습니다. SAA, 비무장지대, 판문점, 완전 비무장화하겠다. 향후 북측 지역에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판문점이 있고 판문각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집이 있고 판문각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판문점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멘트로 한 15cm, 20cm 볼록하게 나온 데가 있죠. 이 넘어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자유롭게 왕래하겠다고 9월 평양 선언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서해 동해 철도도로 착공식을 하기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 14선언에서 약속한 서해 경제 특구를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년도 하계올림픽 때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 그리고 평양예술단을 서울 공연도 합의하고 이렇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 군사 합의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줬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미국이 북쪽에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죠. 중단해야죠. 그럼 제재를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변 핵시설까지 영구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는 다시 끌끄러운 관계로 가고 있고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반북 반공 공세에 부닥칠까 봐 트럼프가 자신 있게 자기가 합의해 놓은 싱가포르 회담 선언조차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는 대북 협상 카드를 만들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이좋다. 정상 간의 사이좋다. 북미 관계 대립과 긴장으로 가고 한반도에 이 대결 국면이 고조되면은 트럼프의 외교 치적이 깎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선에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끔 하면서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협상 카드는 없어. 만나자고는 그래요. 근데 북쪽이 만나기만 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선제 조치한 거. 너가 상황 조치하겠다고 안을 내놔라. 그런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한은 대화하지 못한다고 북쪽이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 그리고 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실험을 하겠다,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양 정상 간이 손을 번쩍 든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백두산인데, 예, 이쪽이 동파입니다. 삼지연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해산에서 삼지연까지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철도가 없었습니다. 만포에서 평양에서 해산까지는 철길이 있어요. 그런데 삼지연까지는 철길이 없어가지고 버스로 가거나 도보로 가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남북철도만 연결되면은 서울역에서, 목포역에서, 부산역에서, 대전역에서,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삼지연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백두산 밑에까지 삼지연까지 가서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리무진 버스를 타고 바로 이까지 오는 겁니다.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이 장군봉이거든요. 2750m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지리 시간 때 2744로 배웠잖아요. 5m가 융기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 역사평화기행을 70번 했는데 북파, 중국을 통해서 북파, 서파를 주로 많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동파, 여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쭉 가서 내려가지고 그냥 가면은 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통령 양 정상은 갔다 오신 거죠.